미국에 빅토리아 룰랜드라는 지사가 있어요. 룰랜드. 이 룰랜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저 뉴랜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뉴랜드나 혹은 프리랜드 이런 성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캐나다의 외무장관인가? 또 무슨 프리랜드라는 여자죠. 그리고 뉴랜드, 신땅, 이런 이름이 나온 이유가 다 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노스 아메리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노스 아메리카가 새로운 땅이죠. 새로운 땅이고 자유의 땅. 그래서 이걸 성으로 삼아서 한 200년 전, 300년 전부터 이 성으로 삼아서 내려온 게 전통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빅토리아 뉴랜드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요 여자를 보면 미국의 막강함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뉴랜드. 요렇게 생긴 여자입니다. 요렇게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사람, 이 여자. 인상 제일 참 좋게 찍은 게 나름대로 선거용으로 제일 좋게 찍은 사진. 이 사람, 이 여자가 왜이 여자를 얘기를 하느냐? 이 여자를 얘기하는 이유. 이게 이 여자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사진 같아. 뭔가 조금 칙칙하니. 이 여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에 쿠데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쿠데타 있었고, 정권이 전복이 되었어. 그다음부터 2022년까지, 그 당시 2014년에 우크라이나는 군대라는 게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2022년까지 이제 80만 대군을 양성하고, 80만 대군의 용도는 러시아와 맞짱을 뜨는 거죠. 그게 유일한 용도였어요. 80만 대군을 구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2023년 현재 5월 현재 원래 3,800만의 인구가 지금은 반토막이 났죠. 1,900만으로 인구는 반토막 나고 전 국토, 그러니까 공업 시설의 90%가 파괴. 인프라, 산업 인프라죠. 인프라의 90%가 파괴돼. 그리고 전사자 숫자가 30만. 전사자만 30만. 그리고 부상자 수는 뭐 수도 없겠죠. 70만이나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이에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전쟁 나기 전에. 작년 2월 23일 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런 모든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빅토리아 룰랜드. 좀 전에 봤던 이 여성. 이 여성이 이 모든 걸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단 여자 한 명을 보내서, 여자 한 명을 보내서 국가 하나를 통째로 날린 게 미국입니다. 이만큼 막강합니다.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말리아가 말고 옆에 수단, 최근에 수단에 쿠데타 했죠. 쿠데타라기보다는 내전이죠. 수단 내전. 군벌들 간의 혈투. 요건 뭐냐니까, 예전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있었어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 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요걸 보셨으면 바로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 요런 영화 있어요. 요런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재밌죠? 이 영화에 나오는 군벌. 바로 그 군벌이 이 영화에서 보면 온갖 잔악 행위를 하잖아요. 시민들 학살하고 그냥 양민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민을 학살한 군벌이 바로 이번에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래피드 뭐 무슨 그룹입니다. 래피드 무슨 뭐였죠? 수단에 이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요 알미. 요게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암인데, 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바로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나오는 그 군벌. 사병이죠, 사병. 사병들이에요, 사병 집단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이름 뭐예요? 래피다 수단. 수단의 수단 11화.
래피드 스폴트 펄스네. 래피드 스폴트 펄스. 래피드 스폴트 펄스가 많은 사람들인지. 스폴트 펄스. 요게 많은 사람들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블러드 다이아몬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전쟁 범죄로 이미 유죄 판정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지명 수배까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범죄자들, 전쟁 범죄, 시민 학살, 양민 학살, 학살에서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을 어쨌거나 미국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지원하겠다 하는 게 수단 내전의 원인. 한 두 주 전에 발생했었죠. 이거 수단 내전이 터지자마자 제가 바로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한 두 주 전에. 아니나 다를까? 미국. 아니나 다를까? 미국. 수단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수단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보려면은 또 아프리카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니까?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콘돌리자 라이스. 이 여성. 이 여성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마,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일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예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일대 법대 교수였나? 아마 그랬을 거죠. 예일대 법대 교수였는지, 하버드대 교수였는지, 하여튼 교수 출신일 겁니다. 이 사람의 작품, 이 사람. 수단. 오늘날 수단 내전도 사실상, 콘돌리자 라이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리자 라이스. 오늘날 아프리카에 발생하고 있는 숱한 내전들과 PA 다이아몬드,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 사람들은 이 뭐예요? 래피드 스폴드 펄스. 얘들은 골드 금광 마인, 골드 마인을 장악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대충 그래요. 제가 뭐 수단에 가본 적이 없어갖고 이 사람들을 실제로 양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기사나 어떤 보고서나 리포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충 100개의 기사를 보면은 감이 와요. 상당히 재밌는 게 있으면 하니까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언론들을 보면은 그 속에 참이 있으면 참이 있어요. 일부 99% 거짓말하고 1% 참을 섞어 놓더라도 요 1% 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게 흔히 말하는 어떤 분석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석 능력. 혹은 사고 능력이 있어. 생각하는 능력. 사고. 생각하는 능력. 요거에 되는 사람들은 인구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인구의 99%는 이게 안 돼. 99%의 거짓말과 1%의 참을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주의가 불가능. 불가능한 이유. 불가능한 이유는 99%의 사람들이 거짓말 99%, 참 1%가 섞여 있을 때 이 참 1%를 찾아낼 방법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콘돌리자 라이스 이 사람을 아프리카를 보내서 아프리카를 초토화시키고 그죠? 그리고 빅토리아 뉴랜드 이 사람을 동유럽에 보내서 동유럽만 간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유럽 전역을 다 돌았어요. 다 돌아서 미국을 그 지역을 지금 우크라이나를 그야말로 멸망시킨 주역입니다. 주역. 우크라이나 멸망의 주역. 막강한 미국입니다. 아줌마 한 명만 보내면 돼요. 아줌마 한 명만 보내면은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고 유럽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생각나네. 낸시 펠로니, 펠로니 랜싱지 하는 사람이 있었죠. 펠로니, 낸시 펠로니, 펠로니, 펠로시네, 펠로시. 요 사람 또 요거 이 사람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 사람 이름은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낸시 펠로시. 이거 하원의 무슨 대변인인가 뭔가 뭐 의장이었는가 했던 할머니죠, 이 사람. 할머니. 옆 사람을 어디로 보냈느냐니까 대만에 보냈어요. 대만. 네이시 펠로니. 펠로시. 펠로시 대만에 보냈는데 이 네이시 펠로시를 대만에 보냈으니까 이제 대만도 초토화
타이완 소토완 소토 차잉원이라는 사람이 이 대통령을 하고 있죠. 차잉원. 그래서 대만도 제2의 우크라이나.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려고 했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지 안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줌마 한 명 보내거나 할머니 한 명만 보내면 국가 하나를 통째로 날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 미국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상당한 평가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떠올리면 또 한 사람을 빼먹을 수가 없죠. 낸시 펠로시 있고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할머니, 이 할머니, 이 할머니도 대단한 할머니죠. 대단한 할머니,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나라 하나쯤은 통째로 말아먹는, 통째로 말아먹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건의 주역 중에 한 명, 우크라이나 멸망의 주역 중에 한 명이 또 이 할머니입니다. 얼마나 미국의 힘이 막강한지 감이 오시나요? 그냥 군대 보낼 거 없어요. 군대 보낼 거 없고 아줌마나 할머니 한두 명 보내면은 그냥 나라 하나 통째로 날아가는 것이 막강합니다. 자, 막막한 한국. 왜 막막한 한국인지. 마찬가지 지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은 첫 단추를 놓겠느냐. 첫 단추 누군가가 한국의 첫 단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첫 단추를 끼면은 그 다음부터 구조적 패스를, structural 패스 경로를 걸어가게 돼요. 그것이 이제 한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 이 structural 패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reduce function, functional programming 개발자 입장에서는 reduce function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누웠겠느냐? 바로 미국. 그러니까 춘장, 짜장면을 만들지 짬뽕을 만들지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것은 춘장을 준비를 할지 아니면은 짬뽕 소스를 준비할지잖아요. 그걸 결정하면은 나머지는 맛있는 짜장이 되거나 맛없는 짜장이 되거나 맛있는 짬뽕이 되거나 맛없는 짬뽕이 되지 짜장이 짬뽕 되거나 짬뽕이 짜장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죠? 첫 단추. 그 춘장을 넣을지 춘장을 준비할지 아니면은 짬뽕 소스를 준비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미국이죠. 그죠? 나머지 한국 내에서 뭐 민주화 투쟁을 하니 뭐 사법 개혁을 하니 뭐 하는 것들은 그거는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냥 리듀스 펑션. 리듀스예요. 그러니까 원재료로 바꿀 수는 없어요. 좀 더 맛있게 하든지 맛없게 하든지 그걸 결정할 뿐이지. 그거 자체가 어떤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변수, 결정 변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종속 변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정 변수는 여기 있는 거죠. 첫 단추.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를 보려면은 한국에 미국이 누구를 보내느냐, 누구를 보내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어떤 아주머니를 보낼지, 어떤 할머니를 보낼지를 보면은 한국의 미래가 결정이 납니다. 이미. 거기서 약간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을지만 있겠지만은 큰 오차 없이 그 미래는 결정이 나요. 아니면은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에 누구를 보내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걸. 한국에서 미국에 누굴 보내는지 혹은 미국에서 한국을 누굴 보내는지 그걸 보면 한국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막한 한국, 막막한 한국. 왜 막막하냐니까 한국은 종속 변수, 결정 변수는 한국에 있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과 선호고의 관계, 미국과 한국의 관계, 이러한 팩트, 이런 국제 정세,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무슨 사회 개혁을 하든지 뭘 뭐 민주주의를 하든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 운동을 하든지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당면 한 것만 봐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내에 아무리 뭐 강남에 큰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샀다. 이번에 청담동에 이번에 내가 뭐 30억짜리 뭐 주택을 하나 상만했다. 자동차 벤츠를 뽑았다. 어쨌든 하는 거. 그것들 아줌마 한 명 보내면 다 하루아침에 작살납니다. 우크라이나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이 여성 한 명이 가서 전국토를 작살내버렸잖아요. 완전히 작살내버렸죠. 그렇죠? 마찬가지 한국에서 뭐 강남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 무슨 삼성 무슨 뭐 타워 뭔가 하는 뭐 그런
뭐 100평짜리 아파트를 있던 해운대에 무슨 10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아줌마 한 명만 보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작살납니다. 그만큼 막강한 것이 미국의 힘이에요. 자, 어쩌다 보니까 막강한 미국과 막막한 한국 두고 혹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뭐 그러니까 한국의 현재 정치 시스템, 한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정당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이미 첫 단추 미국에서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 난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 일더 가지겠다, 일 양보해라, 어쩐다 하고 있는 거지. 밀고 당기고 있지만 큰 그림은 이미 여기서 다 결정이 납니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국회의장이 될지, 누가 대법원장이 될지는 이미 다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ABC 뱅크 코딩하는 거좀 ABC 뱅크 코딩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루에 한 10시간씩 이렇게 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지금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데 요 코딩 코드 내용들 좀 있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나올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깔끔하고 아름답죠. 제 눈에만 아름다운지 몰라도 깔끔하고 심플하고 시계도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진짜 멋있어. 자, ABC 뱅크인데 ABC 뱅크 코딩 이제 곧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코드 내용을 다 설명을 합니다. 코드 ABC 뱅크가 뭘 하는 건지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씩 항목들을 다 적고 있어요. 한 100개 정도 적었습니다. 100개 정도 적어서 100개의 항목 하나하나를 우리 코드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지 그걸 설명할 텐데 이 ABC 뱅크도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BRI에 참여하는 157개 국가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어요.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도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자신만의 스트럭처를 패스를 구조적 경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7개 국가들이 공통점이다. 공통 만나는 접점이 이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ABC 뱅크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물론 150개 국가 7개 국 중에서 한국도 포함이 돼요. 한국도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이 국가들이 모든 이 국가들이 이 여기 있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과제, 시급한 과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 첫 단추입니다. ABC 뱅크의 첫 단추. 그첫 단추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ABC 뱅크도 첫 단추가 있습니다. 이첫 단추에서 스트럭처럴 패스를 거쳐서 그런 다음에 결과가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바로 다음 주 아마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 이달 말까지 쭉 설명을 드릴 거 어떤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합니다. 대략 기능 모듈로 하면은 한 100개 정도 100개의 기능 모듈을 구성해 들로 구성하고 있어요. 이 100개의 기능 모듈들 각각이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왜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왜 그렇게 코딩했는지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그첫 단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첫 단추는 이겁니다. 151개 국가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공통적인 요구사항, 그것이 ABC뱅크의 첫 단추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서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 코드가 지금 열심히 돌아오고 있는 이 코드예요. 다음 주부터 여기 있는 코드들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고 설명할게요. 이 코드 각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 코드를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그것도 간단간단히 설명할 텐데, 그 코드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제일 먼저 요거 첫 단추, ABC 뱅크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